시즌2에선 저는 이제 장궁을 베이스로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 장궁이에요. 그렇다고 뭐 제가 단석을 버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또 새로운 메타가 좀 발견되면은 한번 가져와 볼 거고, 추가적으로 장궁을 좀 파볼라고 합니다. 양단을 제가 좀 했었는데, 양단은 제 느낌 아니에요. 제 스타일 아니고, 양단은 좀 하려면 할수록 또좀 과금을 해야 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최대 생명력이라는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땡겨야 되는 게 많아서, 장궁은 좀 투자 대비 효율이 좋은 게 이번엔 그러니까 장 이번 시즌2의 장궁이 예전에 단석과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락살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이제 별로니까 버리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날개바람으로 한번 가보겠다. 라는 거. 일단 요거 아이템을 4세트 맞추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일단 한 달이 이상 걸리죠. 한달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단속 계속 할 겁니다. 이게 4세트가 돼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걸 맞추고, 그다음에 거리를 늘리면 치명타 피해가 최대한 50%까지 갈수 있겠다. 내 거리가 한 3, 40m 안 되나? 몇 미터가 최대랬지? 30m 되나요? 한 30m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한 40m 치명타 피해 한 40m 40% 증가에다가 이또 장궁이 가지고 있는 저게 있잖아, 숙련도 시스템 이런 거 이제 파보니까 장궁이 그게 있더라고요. 치명타 피해 증가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거 찾아보면은 숙련도에서 잔혹한 사수 이런 거 있죠. 치명타 피해가 엄청나게 터질 수 있어요. 최대 30m 피해가 40%가 나올 수 있고, 더블키 우레온을 이용해서 거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저도 가능하면 아니 그러니까 장석으로 하고 싶거든요. 제가 석궁은 그래도 이제 옵션을 많이 키워놨으니까 쓰던 걸 쓰고 싶어요. 무기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무기는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 만들기는 더럽게 어려운데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나. 좀 그렇지 않나요? 무기가 그죠? 키마렉스가 워낙 좋게 나와서 그죠? 근데 가능하면 좀 그냥 석궁으로 쓰고 싶은데, 지금 아까 말씀 주신 저 우레혼 사거리가 20%가 증가한다는 게난또좀 의미가 땡기거든. 또뭐 그거 있지 않아요? 자기 파티원들의 사거리 증가 이런 거 있지 않았나? 그게 키마렉스였나? 아니 키마렉스에 저거 뭐야. 카르닉스? 아 카르닉스 누가 한명 들어주면 좋겠는데. 내 파티원이 카르닉스 들어주면 좋겠다. 16m 범위 내 파티원의 공격거리 6% 증가. 이거 한 명이 들어주면 좋네. 이거 스킬 레벨업 하면 석궁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스탯 차이가 조금 있어요, 조금. 아주 조금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지금 신규 아이템이랑 조금 섞여 있네. 카르닉스랑 월광의 아시를 좀 비교해 볼까? 월광은 지금 99거든. 통찰 9, 투지 9. 그다음 공격거리 17.6m. 이렇게 되고, 이거를 야, 얘 추가 공격 속도 달려 있네. 특성이 이건 좀 차이가 있네. 스탯 좀 차이가 있네. 오, 차이가 있긴 하다. 단석 키마보다 레키가 좋은가요? 저는 레키파예요. 레키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장궁은 티어2가 좋아요. 기본부터가, 그죠? 아, 그러네. 그러네. 단석 2G 60, 기량 50 가는 거 어떤가요? PVP용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2G 통찰을 찍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나미남님. 명중이 너무 모자라서, 명중 못해도 그래도 한 1000은 맞춰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데미지 잘 주려면? 워낙 단석 자체가 뭐 이렇게 타수가 많아가지고 딜은 잘 들어가긴 해요. 명중에 비해서 딜이 잘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던 게 이게 안 들어가요. CC기가 안 들어가서 끔살 내기가 힘들어서. 그러네. 아, 월광은 가야겠네요. 월광의 활시알. 이거 좋네요. 월광의 활시. 월광이 좋네.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구나. 말씀하신 대로 꿍이 어딨지? 석궁은 왜 이렇게 섞여 있냐? 반표범 이게 얘 스태미나 재생 5.5나 있네. 통찰 12. 스탯 차이가 별로 없어 얘는. 사실 메인은 장궁일 거라서 통찰 12냐 기량 11이냐 요거거든. 뭐 스태미나 재생 이런 좋은 옵션도 있지만 확실히 키마렉스는 잘 뽑혔네. 너무 좋네. 지금 그래서 고민인 게이 장궁에다 플러스 알파 뭐할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 어제도 좀 얘기했지만 지팡이 일단. 근데 이거 하려면 더블 키 오레온 써야 돼. 혹은 석궁 해가지고 그냥 키마 뭐 석궁 쓰면은 이건 효율이 좋으니까 새로운 무기 안 만들고 장궁 무기만 하나 만들면 빠르게 고점이 나오니까 좋은 거고. 단검. 일단 이건 뭐 은신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은신, 치명타, 뭐 이런 이제 좀 버티기라든지, 생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딜량 증가 좀 있고 하니까. 아, 너머트리기 안 쓰고 그냥 세약 넣고 딜러 찍어 누른다. 그것도 좋을 수 있죠. 미남미남. 워낙 치명타는 맞추기가 좀 쉬워가지고 저는 기량보다는 이제 저는 통찰을 찍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통찰을 찍는 게 좋은 것 같고. 요거 세개 중에서 고민 중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고민 중이고. 스탯이 이번에 통찰이 공격거리 증가가 또 있죠. 퍼센티지 7.5%인가?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또 좋아졌어. 장궁은. 공격거리 증가 7.5%. 통찰 60에다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통찰 60 혹은 50 정도에다가 이것도 2G를 가는 게 나을라나? 통찰 50, 2G 50 정도를 좀 최소 미니멈으로 맞춰놓고 다른 거를 이제 뭐 기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것들을 60을 한다든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스탯 올려서 깡대 몰리는 게 가장 효율은 좋더라고요. 그쵸? 스탯을 확실히 스탯이 많이 지금 챙길 수 있는 게 영웅 2단 아이템들이긴 해요. 영웅 2단 아이템들이 좀더 이제 스탯이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팡이의 문제점은 더블키 우레온을 쓰지 않으면 굳이 지팡이를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들을 봤을 때 일단 패시브 스킬들 자체가 스킬 피해 증폭 증가 이게 140까지 증가할 수 있네요. 14%에다가
만화 재생증가 뭐 이런 거 일단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근데, 이게 다야. 강탄 어디서 챙겨요? 강탄 여기 스킬에서 챙기나요? 오, 야, 스킬 재생 속도, 이것도 괜찮긴 한데, 12초 동안 34%. 장단?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자. 머리가 정리가 좀 돼야 돼. 황이가 올수 있는 좋은 장점, 스피증 증가. 피증이 최대 14%였죠. 14%에다가 만화 재생 이런 거좀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더블 키 우레온이 아니면 좀 의미가 없기도 하다. 지팡이 자체가 무기는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좀 봐야 되나? 더블 키가 아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잠깐만 한번더 볼게요. 아 이걸로 볼까? TL 코덱스로 볼까? 더블키랑 다른 지팡이들 스탯 비교를 좀 해봅시다. 뭐 흑풍마녀 이런 거, 뭐 흑풍마녀가 주는 스탯 효과가 일단은 지혜 11뭐 이렇게 주네요. 지혜 11? 최대 만화? 확실히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피뢰침. 아 이거는 지혜 9 기량 7이네요. 와 스탯 많이 붙는다. 겁나 많이 붙는다. 재사용 속도 나쁘지 않고 7.5%? 야 이거 좋은데? 아 기똥차요? 저 많이 이제 썼습니다. 다른 분이 써주셔가지고 예 다른 데로 이동 많이 됐음. 착화 이 스킬은 이제 버려야 되는 거고 97 7.5거든? 더블 킬을 비교해 볼게. 기량 10 스탯 한6 정도 차이가 나고 근데 공격거리 증가가 지금 20.4% 이게 좀 크거든요. 공격거리 증가가 보면은 20%면 거리가 얼마나 올라가지 이걸로. 하여튼 꽤 올라간다. 3.8m 감사합니다. 3.8m 치명타 데미지 3.8 증가에다가 더블키 장궁 기준 더블키 장궁은 사거리가 어느 정도죠? 19.2. 와 무슨 데이터베이스야?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시죠? 19.2. 근데 지금 월광은 그러면 얼마지? 월광의 할 시위는 제가 지금 가고 싶은 무기가 이거. 조금 거리가 짧네요. 거리가 짧은 대신에 이게 붙어 있죠. 거리 증가가 또 여기 와 11%. 그럼 요거에다가 요거를 또 곱해가지고 더하고 하면은 대략 비슷비슷할 것 같아. 더블키 장궁이랑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장지는 안 하는 거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장지를 버리고 그러면. 아까 누가 장단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죠? 일단 하나씩 볼게요. 지금 장석을 하게 되면 키마석궁이 일단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옵션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점. 얘가 무기가 좋음. 무기가 좋아서 교체 안 해도 됨. 스탯 자체가 차이가 별로 없음. 그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무기 석궁 가서 보면 자 이거거든. 자, 반표범이랑 지금 무쌍나무인데 무쌍나무는 사실 조금 뭐저 스킬도 쓸
별,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 요건 스탯이 좋네, 또. 근데 치명타 150좀 구리고. 그리고 반표범은 사실 이걸 메인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스태미나 재생이 많이 달려있어서, 얘는 막 구르면서 해야 되는 베인 같은 느낌이거든? 롤의 베인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렇게 할게 아니라 사거리를 멀리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사거리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스타일이라서, 반표범은 또 맞지가 않아요. 통찰 12, 그리고 저거는 11이죠. 11이고, 스태미나 재생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봐야 되고, 세약적 중도 크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신규 석궁이랑은 좀잘안 어울립니다. 그죠? 오히려 무기가, 새 무기가 안 좋아서 교체를 안 한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 석궁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요거 뭐, 광풍이나 필멸이 있죠. 광풍의 가시랑 필멸의 표식으로 딜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요거는 3초 동안이고, 요거는 이제 6초 동안인데, 얘는 광풍은 또 1분 10초라는 재사용 시간도 있어요. 굉장히 긴데다가, 장석을 했을 때 광풍의 가시와 이런 게 효과가 크진 않을 것 같거든? 아, 통찰 12 때문에 반포병 괜찮은 거. 당연히 좋지. 좋은데, 일단 기량 11이라는 그냥 스탯 그냥 절대값만 비교했을 때는 1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통찰은 다른 데서도 좀 메꿀 수 있으니까. 아, 무쌍나무가 장석이한테 어울릴걸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미포처럼 그렇게 쓰지 않을까. 미포처럼 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도 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게임에서 과연 미포처럼, 그렇게 내가 딱 자리 잡고 무쌍나무를 쓰는데 다른 놈들이 가만히 있어줄까? 하는 게좀 의문이에요. 그건 좀 의문이다. 그래서 저는 사거리를 통한 장궁을 좀 해볼 건데, 그러면 단을 해볼까요? 장단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단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일단 은신 자체가 굉장히 또 좋고, 그 다음에 독 데미지, 맹독 주입이 있고요. 요거 두 개가 일단은 핵심이겠죠? 요거 두 개가 핵심일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활성 스킬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치명타 증가, 그리고 치명타 피해 증가. 18%면 거의 뭐, 사신 세트 근접하는 효과라서. 그럼 너 장단 할까? 장단? 저 그럼 장단 할게요. 아까 누가 장단 해달라 그랬으니까. 전 장단 할게요. 단검을 그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아, 또 같이 이렇게 보니까 정리가 좀 되네요. 저는 그러면 더블 키로 갖고 오는 사거리 20%는 좀 버리고,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좀 가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바꾸게 되면서 초반은 좀 약할 수 있어요. 왜냐면 특성작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광란의 난도질. 이거 2G8 지제7이거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지? 뭐야? G8 통7? 뭐야? 광란은 스탯 차이가 없는데? 야, 이러면 또 새로 아이템 만들 필요가 없겠다. 레키가 또 하도 스탯이 잘 빠져서. 아, 얘는 98이네. 수제속 있네. 아, 이거 가야겠네. 고해 추적자 가야겠네. 장량이요? 장량은 뭐예요? 장검, 양검? 장궁, 양검? 오, 야, 이거 써볼까요, 여러분? 장검, 양성검. 아, 결국 그 길로 가시는군요. 고요의 추적자 가야겠네.
이거 좋아 보이지 않아? 필멜의 낙인. 이거 혹시 내 무기의 공격거리로 되나? 그거 한번 봐야겠네. 지금 제가 일단 장궁을 껴보고 그다음에 K에서 한 다음에 K를 했을 때 낙인 사거리가 2m인데? 이거 되냐? 망령 기사 너무 좋긴 한데 전 고점이 좀 빨리 안올것 같아요. 생명력을 많이 맞춰야 돼서 진짜 생명력을 많이 맞추면 근접 강타 1000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이걸로 갑니다. 낙인 이거 맞는 거야? 공격거리 600 돼도 이게 안될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고유의 추적자를 가보겠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극한의 속사 한번더 쓰게 해주는 템으로 극한의 딜을 뽑아낸다. 그것도 나쁘지 않네. 석궁 장, 거. 석궁 단 거. 또 이거, 석궁이 그게 있지. 명중을 올려줘요. 명중 올려주는 독수리 시야가 있어요. 패시브에. 그 다음에 광필이죠. 단검은 일량 일단 18% 올라가는 거고 거의 치명타 피해 플러스 알파 은신 있고 장단으로 필메르베 낙인 제가 이거 한번 실험해 볼게요. 그러면 나오게 되면 아이템 만들게 되면 근데 좀 최후에 만들게 될것 같습니다. 최후에 만들게 될것 같고. 그러면 좀 엑셀 작업을 좀 해볼까? 엑셀 작업을 좀 해서. 지금 이거는, 아니다. 점검 때 할까? 점검 10시에 점검하는데. 그러면 저는 우선은 장단으로 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또 바꿔볼게요. 우선순위는 요 정도가 될것 같고. 장단, 장석, 장지. 요 순으로 갈게요. 장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스피징 14% 하려고 이렇게 막 한다? 좀 손해 같고. 혹시 장궁 하시는 분들, 저, 스제속 많이 필요한가요? 스킬 재사용 속도가 많이 필요한가? 14초, 8.5초. 아, 길긴 하네. 야, 얘는 스제속 좋다. 스제속 많이 생기는 게 좋겠다. 지혜로 스제속 올라가지. 스제속 5%. 아, 크진 않네. 크지 않네. 아, 큰가? 지혜도 50 찍고 싶다. 너무 좀 오반가? 통찰 지혜 투지 50씩 찍고 싶다고 하면 조금 욕심인가요? 최소 5%도 챙기고 싶은데. 아, 그래? 궁금하니까 일단 먼저 가보자고. 엑셀 열어볼게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시즌2 장공 장단 장단으로 가볼게요. 3653으로 한다고요? 3653? 이렇게 참고할게요. 통찰 많이 안 가고 기량을 많이 간다. 치명타 때문에. 아 근데 치명타는 많이 챙길 수 있지 않나? 그냥 치명타가 뭐 진쿄 넣어도 치명타가 지금 얼마 증가해? 이거 엄청 증가하는데? 치명타 230에다가 공속이 매우 중요해요. 아 왜죠? 일반 공격도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나요? 아 공속이 중요해요? 아 연발 사격이 그러니까 메인 데미지는 뭐로 하는 거예요? 이 연발 폭격으로 하는 거예요? 데미지 스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장단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데미지 스킬이 메인 데미지가 지금 엄청 많던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바람의 시랑 연발? 이게 8.5초거든요? 나는 왜 스제속이 더 필요한 것 같지? 공속보다? 아, 보스에 안 걸리니까. 데미지는 요거 4개, 아니, 요 5개가 그냥 다 데미지 나쁘지 않아 보이고, 요게 뭐 550% 데미지 주고 이러잖아. 아, 요 결박은, 결박 빼고, 요거 4개네, 4개. 바람의 시위, 맹폭 화살, 그 다음에, 회심의 저격, 연발 폭격, 요거 4개 정도. 아, 그니까 난 근데 공속도 중요한데, 공속보다도 스제속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재사용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요런 애들은 스제속 좀만 챙겨도 겁나 효과를 보거든. 퍼센티지니까. 이런 8.5초짜리는 뭐, 스제속 10% 챙겨봤자 0.8초인데, 뭐 요런 애들은 또 엄청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죠? 속박도 무조건 써야 하는 게 속박 걸면 딜 증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장단하면 쟁할 때 생존이 진짜 좋다.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 오면 내가 은신 쓰고 빠지면 되잖아. 그죠? 그런 점도 있고. 요거를 이렇게. 요거 이렇게. 아, 딜만 좀 높일까?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딜량 엄청 증가할 거 아니야. 치명타 엄청 증가해, 일단. 아, 맹폭은 구려요? 떼쟁할 때 좋겠네요. 떼쟁할 때 그냥 범위기요. 범위기로 폭탄 투하처럼. 오케이. 그래도 쓰긴 써야겠네. 떼쟁할 때는 사거리 멀리 해놓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또 말씀해주신 대로 장공으로 좀 가는 마음이 흔드는 이유가 은신이 좀 이제 은신해제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맘 놓고 암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또 큽니다. 예. 그 부분이 단검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암살자를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아이템을 좀 이제 쭉 가볼게요. 이거 스탯 일단은 다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아이템을 다 바꿀 건데 가능하면은 장신구 쪽은 건들지 않을까 싶고,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요 아이템이랑, 무기랑, 방어구 쪽을 좀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씩 가져와 볼까? 자, 고요의 추적자는 기구통팔. 이제 스탯만 좀 체크할 거예요. 고요의 추적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장궁에서 월광의 할시였죠. 통구, 투구. 그 다음 이제 아이템 세트로 갈 건데, 방어구를 투구부터. 이거 망령기사 황천투구도 좀 고민해봐야겠네요. 일단 한번 체크. 투구는 망령기사 저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제속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가지고 얘는 최대 생명력이 붙어있네요. 일단 기량 5 투지사. 상의는 제거 그냥 쓸 거고, 나락살수 갑옷이 좋겠죠. 야, 나락살수 갑옷 나쁘지 않고요. 일단 요것도 체크. 기량 3 투지, 치명타 30. 날개바람으로 5세트를 다 해놓고 나중에 하나를 한 자리를 좀 떨어진다 싶은 걸 빼야겠어. 날개바람. 요거를 통찰 4. 이게 좀 스탯이 떨어지네. 통찰사의 최대 생명력 555, 치명타 105. 요게 좀 떨어지네. 하필 나 이거 갖고 있는데. 아쉽네.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장갑. 근데 장갑이 제가 봤을 때 이거 바꿔야 되는 게, 나락살수 장갑이었나? 뭐가 하나가, 그게 사거리 증가가 있었거든요? 날개바람은 공격 속도인데, 요거다, 요거. 3개수 기원 장갑이 무려 7.5% 공격거리 증가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공격거리 증가가 맞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격거리 증가가 되는 만큼, 치명타 증가가 되니까, 딜량 증가가, 그러니까 치명타 피해 증가가 한 3.5 몇 정도 되지 않나? 와, 감사합니다, 시우님. 그래서, 장갑은 3개수 거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속 증가도 정말 좋은 옵션이긴 하지만. 얘도 공격거리 증가가 있네요? 특성이? 추가 공격속도 4.9에 지혜 기량 54. 이건 통찰 5. 아, 조금 아쉽네. 스탯이 좀 아쉽네. 통찰 5? 야, 지금 확실하게 날개바람이 좀 떡상인 게 장갑 특성에 공격거리가 있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이거 그냥 개좋은데? 잠깐만. 나락살수도 있구나. 잠깐만. 나락살수가 왜 공격 거리가 있지? 야, 이거 장갑은. 어이씨. 이유를 알 수가 없겠다. 나 진짜. 이게 뭐지? 지맘대로지. 근데 이게 나락살수. 모르겠다. 이게 너무 높아요. 스탯이 너무 높아요. 날개바람이 지금 기량호 지혜사인데. 가능하면 스탯을 좀 땡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다, 일단 다섯 개는 다 맞춰놓고, 날개바람 장갑으로 일단 해놓고, 사거리보다는 스탯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기량 5에 지혜 4. 지혜도 좀 땡기고 싶으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장갑까지 했죠? 하이로 가겠습니다. 해안반지 공격거리, 아, 좀 망했는데? 아, 차원 이동 그거 했는데? 차원 반지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날개바람. 이거는 기량이 명중 70. 아, 이거 좀 맛이 없네요. 요거를 최우선으로 바꿔야 되나? 나락살수가 기량 지혜 있고, 세계수가, 통찰 기량 있고. 아까 맛이 없었던 게 하나 더 있긴 했어. 특구였나? 아, 갑옷이. 갑옷이 좀 맛이 없었거든? 일단 날개바람으로 다 적어놓고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량 5, 아 기량 4? 아 이게 너무 맛이 없다. 바지가 날개바람 바지 기량이 4, 명중이 115, 속박 내성 그렇게 맛이 없고. 이거 스탯이 아예 없어요. 신발, 신발 스탯이 왜 이렇죠? 명중 60에 마법 회피 80. 명중은 그냥 미치게 많이 챙길 수 있네. 일단 날개바람 신발이 제일 안 좋은가? 이 중에 하나를 이제 교체를 할수 있겠고요. 마지막 여기 이 자리가 망토인데, 망토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망토는 스탯이 아예 없거든요. 대사자의 헌신 스탯이 없어요. 스탯 좀 있는 걸 챙기고 싶은데. 아, 망토는 아예 스탯을 안 주는구나. 아, 야, 잠깐만. 선멸자의 날개 얘가 공격거리 증가 준다. 아, 깸러블님 안녕하세요. 일단 악령의 그림자 요런 것도 좋고 한데, 사령관의 위험. 아, 이거 선멸자의 날개 이거 어디서 나오냐? 이거 뭐야? 누구야? 가이탄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 왜 잠깐만. 이거는 아직 옵션이 없네요. 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선멸자의 날개 좋아 보인다. 공격거리 증가가 있어서. 제가 쓰고 있는 대사자의 헌신은, 아, 요거 스제속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그냥 이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스제속보다는 공격거리가 좋겠죠? 장군한테는 공격거리가 잘 맞을 거야. 오, 다시 됐다. 7.5. 와, 이거 해야겠다. 선멸자의 날개네. 선멸자의 날개.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스탯이 어떻게 되나? 일단 쓰고 있던 아이템들 그대로 일단 쓴다는 가정하에, 액세서리는 일단 스탯을 아예 안 줬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최대 지혜 20 준다고 해도 지혜가 30까지밖에 안 돼요. 34밖에 안 돼요. 6을 더 챙겼으면 좋겠어, 지혜를. 일단 이거를 아까 얼마였지?
지혜가 50일 때 스킬 재사용 속도를 챙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요거 안 쓰는 게 나아. 나는 스탯 자체가 되게 많이 붙었어요. 요거 스탯 지금 49를 안 줬는데도 요 정도야.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좀 이쁘게 될까? 일단은 통찰 17을 일단 줘서 요거 통찰 50을 만들겠습니다. 통찰 50 만들면 공격거리 증가 7.5% 증가니까 이렇게 또 맞춰주고. 남은 게 아직 32가 남았어요. 32 남았는데, 태안 바지, 잠깐만요. 반지는 좀 이따 좀 떠볼게요. 태안 반지 한번 볼까요, 일단 그러면. 아, 태안 반지가 공격거리 증가. 태안 반지, 차원의 태안 반지. 아, 6.2%. 통찰사, 지혜사. 아, 이거, 씨. 나 힘들게 만든 건데, 아, 나 이거 반지 새로 만들어야 되네. 미치겠네. 와, 나 영원 반지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 이게 맞다, 근데. 통찰사, 지혜사. 이거는 빼고. 해안으로 갑니다. 아, 이거 너무 큰데. 감사합니다, 일단. 알려주셔가지고. 그러면, 요걸 더 챙겨야겠네. 아, 더 빼도 되겠네. 일단은 13으로 뺄게요. 명중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 아이템들이 명중이 많이 붙어 있기도 하고. 아, 통찰 50까지 하고, 지혜가 더 떨어졌는데? 20 하면은 38밖에 안 돼. 이거 40, 50안 되면은 할 의미가 없어. 지혜를 좀 많이 땡겨야겠네, 확실하게. 그럼 남은 게36 정도 남았거든? 그러면은 지금은 요거를 18을 땡겨주고. 요거를. 60, 50, 50 가능하네. 60, 50, 50. 1 남았어요, 그리고. 기량 50까지 땡기면, 뭐지? 기량 50 효과가 뭐였지? 이속, 또 메리트가 없는데? 장궁은 사실 서 있을 거라서, 그냥 공속을 위한 기량이라 생각해야 되나? 아까 공속도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아, 근데 가능하면 전 지혜를 좀 땡기고 싶거든요. 요거 그냥 투지를 한 8만 땡기고, 요거를 그냥 7만 땡겨서, 남은 게 그럼 21이잖아. 아, 지혜를 한12 정도 더 땡길 수 없나? 어디 더 가져올 수 있는다고 없나? 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혜를 12나 땡겨야 되는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레키를 가 일단. 레키 하면은 이거 뭐 얼마야? 87이지. 8 7 고해 추적자는 뭐 나중에 맞출 거니까 당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5만 더 챙기면 되거든? 좋았어. 월광야 시 무조건 가야 되고. 일단 날개바람 요 세트에서 하나는 지혜를 세팅하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아. 날개바람 신발 자체가 스탯이 아예 없어가지고, 요게 지금 최우선일 것 같기도 하고. 단양은 제가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한번 단양 알아볼까요? 단양도 해보고 싶긴 해요, 제가.
근데 제가 하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무과금이니까. 단양은 또 한번 뇌피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단양도 나쁘지 않은 게, 이 세트가 지금 또 좋은 게 저거, 저거, 망령기사 세트가 좋아가지고. 중간에 죄송한데, 기존의 영웅템으로 영웅 2단계 10% 확률 특성 강화 안 되나요? 특성 강화 됩니다. 그거 적혀 있잖아요. 2단계에다가 10% 확률로 되는 걸로. 되죠? 될걸요? 이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아무튼 이 망령기사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볼게요. 저녁에 오세요. 10% 10% 맞을 거야. 10%. 장궁난검.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자, 일단은 이거를 신발을 명중 마법 회피 이동 속도거든. 신발을 바꾸면 얘는 통찰이 3이나 돼 있고, 통찰 2, 명중 60, 세계수가, 이거네. 지혜 4나 붙어 있네. 이거 강화하면 8까지 가겠다. 6까지 가네요. 얼마 안 가네요. 그럼 스탯을 6이나 더 챙길 수 있으니까, 세계수 신발을 가는 게, 만화 재생도 잘 붙어 있네. 이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맞지 않을까요? 세계수 신발? 지혜 6 땡길 수 있어요. 이러면 되네. 어? 이러면 잠깐만. 이거를 19까지 찍고. 그럼 통찰 지에 50, 50. 일단 원하는 거다 챙겼어요. 그다음에 기량까지 40까지 챙겨가지고 추가 탑피에 조금이라도 증가시키기. 아니다. 뭐 몇이야, 이거? 8? 이렇게 하면 1 남는데. 투지도 50 찍고 싶은데. 너무 욕심인가? 그럼 기량을 빼고 지금 7 더하면 16. 그럼 50, 50, 50, 33. 예, 기존 대자연 대장군을 좀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아이템 세팅 이렇게 맞추는 게뭐한달 뒤, 두달뒤 정도라서 당장은 써야 돼요. 던전이 다 나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때요? 50, 50, 30, 50. 완성. 난 최대한 스탯과 공격 거리 증가를 고려한 세팅을 해봤습니다. 세계수 신발로 해가지고, 신발이 스탯이 너무 없어가지고, 스탯을 좀 챙겨봤고. 이게 되네? 일단 이렇게 해서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무기는 그냥 레키 가야겠다. 레키랑 스탯 차이가 크지가 않아서. 장신구는 그냥 제가 쓰던 거 그대로 쓰는데, 일단. 그래요? 나는. 엑셀도 요거를, 포맷을 좀 이제, 정을 해야겠어. 좀더 좋게 만들어야겠어. 뭔가 추가적인 뭐 공격거리 증가 퍼센티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공격거리 증가가 엄청 많이 됐는데 표시가 안 돼서 크게 와닿지가 않네요.
만들었나? 만들어 버렸나? 여기 중에 스피징 같은 거 있지 않았나? 스피징이래. 재사용 시간. 재사용 같은 게 없나? 그럼 아이템 세팅을 어떻게 하냐? 요것들은 던전 돌아서 맞춰요. 최우선으로 맞춰야 될게 요거 던전. 얼광의 실도 던전 돌아가지고 제작. 이게 최우선 1등. 이거 먼저 맞추고 요거는 던전 돌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돌아서 먹고 쉽진 않을 거야. 일단 갑옷은 제가 먹었습니다. 운 좋게. 아직 먹어야 되고 불패. 요거는 심연 주화로 만들고 아 타이칸 설기도 심연 주화로 만들고 이거 두개 심연 주화 요거 차원의 결정 이것도 심연 주화 심연 주화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하네 어차피 해야 되네 심연 주화는 많이 해야 되고 계속 야수왕 이거는 지금 파멸 영혼석 이거 많이 나올 거거든 저한테 야수왕 만들고 이러면 될 거. 아니면 던전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까? 당장은 이거 선멸자 날개 쓰기 전에는 그냥 요거 써야겠다. 대사지의 헌신도 스킬 재생 속도도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만들어서 쓰다가 이거 좀 적어 놓을까? 그러면 서브로 쓸 만한 아이템들을 좀 적어 놔야겠는데 어디다 적지? 대사지의 헌신 업으로 쓸거 적어놓고 요 정도? 아우 만수님 만수 형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두개 나오는구나. 아, 공략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도 또 있죠? 주마다 공략 열심히 해볼 테니까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장궁석. 아니, 괜찮아요. 네. 치명타 왜 완전 잘 터지지? 장단이잖아요. 치명타가 지금, 치명타는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치명타, 최대 290. 치명타 326 요거 더해도 그냥 600인데 치명타가 왜안 터지겠어요? 공략 영상 이벤트가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난 몰랐는데 영상 올리는 이벤트가 있어? 내 꺼네 그거 몰랐어 치명타 세팅 완전 미쳤지 여기다가 이제 이 나락의 징표에도 치명타가 붙잖아요. 야, 이 스킬만으로도 지금 800인데 치명타가 안 터지면 이게 100이겠어요, 이거? 뭐 인내력 뭐저 뭐야 한2000 정도 찍으셔야 치명타가 안 터지지 않을까 상대가 장궁 단검은 치명타 터지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사라지냐? 공략 영상 이벤트가 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세팅 좀 만들어 왔습니다. 이쁘게 됐네요. 다 같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데? 두근두근한다. 재밌겠다. 빨리 템 맞춰야지. 단호한 조준은 넣으셔야죠. 단호한 조준이 뭐죠? 아, 이거? 아니. 속박 대상을 공격할 때라서 크진 않은 듯. 어차피 치명타는 많이 챙겨가지고 치명타는 요거로 챙기면 됨. 요거로 챙기면 됨. 스킬을 어떻게 가냐? 스킬을 일단 세팅을 좀 해볼까? 아유. 일단은 여기 있는 것들 다 넣어요. 아유. 일단 다 넣어요. 다 넣어요. 두개 남거든? 두 개, 아, 잠깐만. 은신이랑, 요렇게 가자. 어? 딱, 독이랑 은신으로만 단검 스킬 쓰고, 나머진 장궁으로 가자. 아, 공속 겁나 느려요? 아, 스킬만으로는 안 돼요? 스킬 딜만으로 안 돼요? 그게? 공속 챙겨야 돼요? 지금 무슨 무기 쓰신다고 하셨죠? 카르닉스 지옥궁. 그거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이렇게 또 새로 나온 무기는 공속이 좀 빠를 수 있어서. 카르닉스가 공속이 0.7이네요. 월광은 일단 공속이 0.67이에요. 조금 더 빨라요. 0. 아니, 아니네. 더 느리네. 0.74네. 잠깐만. 망령으로 잘못 봤구나. 더 느린데? 이거 감당 안 되겠는데, 그러면? 공속을 챙기셔야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차피 장갑이나 이런 데서 공속이 좀 오거든요? 다행인 점은? 다행인 점은 방어구 장갑에서 이런 공속 옵션을 좀 챙길 겁니다. 날개바람 장갑이 또 추가 공격 속도 붙어 있고. 좀 답답하지만 강력한 한방 요런 느낌. 오케이, 좋습니다. 갈게요. 맹폭칼 쓰세요. 맹폭칼은 뭐예요? 더블키 맹폭칼인가요, 이름이? 아, 아직 장궁은 잘 몰라. 석궁이네. 그거 쓰시랍니다. 더블키가 일단 명품인가 보죠? 안 나오네. 아이다. 요거는 얼마야? 아, 요거 빠르네. 0.641이네. 와, 스킬 재사용 속도 11.2%. 이거 명품인데? 와, 공격거리 19.2%. 2m. 와. 장궁 단검! 지금 제가 만든 건데? 장궁 단검 제가 했습니다, 이거. 작업. 이쁘게 했습니다. 장단. 장궁 단검 할 거예요, 시즌2는. 패시브 자연의 은총으로. 아, 맞아요. 사당에는. 아, 좋은데. 맞아. 그것도 놓치지 말아야지. 그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장궁에서 오는 이 아이템 스킬. 놓치면 안 되죠. 월광의 한시가 아군한테 이제 자연의 은총을 쓰면은 아군 한 명당 공격 속도 6% 증가. 이게 있다. 이게 있어요. 자연의 은총이 지금 스킬 쿨이 몇 초죠? 이거죠. 42. 좀 긴데? 이거는 스킬 쿨을 많이 줄여야겠네요. 스킬 쿨을 많이 줄이면서 아군한테 걸어주면 공속이 많이 증가되니까 요렇게 해야겠다. 아, 좋습니다. 좋아. 집단지성이야, 완전. 은신이랑 독만 딱 가져가는 단검한테서는 요렇게 가져가고, 패시브를
치명타 위주로 딱 세팅해가지고 가져가면은 개꿀이다. 좋다 좋다. 아, 장궁 단검은 보스 만화무지 딸립니다. 보스는 장궁 석궁, 입에는 석궁 단검, PK는 단양하는 중입니다. 오, 진짜 여러 개 하시네요. 아, 나락징표가 그러고 보니까 맞아. 그게 있네? 아, 스킬쿨 감소가 있네? 파울라의 완숙 양성소 이벤트에 참조. 오케이. 그거 제거 링크 올리면 되겠네요. 아, 또, 보나파파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나 완성이야, 완성. 스킬 완성. 그 다음에 아이템 세팅 완성. 나 이렇게 굴려보고, 아, 마나 너무 부족하다 이러면 좀 마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혹시 자연의 은총, 이거 레벨 5 찍어도 좀 그런가요? 영웅 찍으면은 이거 마나 재생도 증가되는데, 요걸로는 커버가 안 되죠. 마나 재생을 또좀 챙겨야 되나? 걔를 긁게 쓰면 안 좋은데? 왜안 좋아? 안 좋아요? 어떤 게좀 필요해? 아, 이거 독을 넣을까? 나와의 거리가 10m 이상인 대상을 처치하면 35% 확률로 결박하살. 아, 이거는 좀 PK용이니까 일단은 딜을 최대로 뽑는 다음에 요거까지 하자. 충만한 도끼. 만화는 보니까 단검 맞기로 채우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잠깐만. 잠깐만. 그래. 어차피 지금 보스들이 맞기가 개 많아. 어제 제가 이제 보스 트라이 해보니까 만화가 안 달아요. 어차피 맞기는 계속 해줘야 되거든. 그거다, 그거다. 만화 재생 요걸로 가면 되겠네. 아, 천재? 야. 사당회원님이 좀잘 아시네. 천재네, 천재. 저 장단 갈 겁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완성했어요. 제 미래는 장단이다. 시즌2는 장단.